일단 연예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요즘 이 엔터주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또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악재가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김호중 씨뭐이 음주운전 논란 요거 한번 경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 사실 뭐 김호중 씨 관련 부분은 이제 지난 열흘간 정말 긴박하게 또 의구심이 많았고요. 바로 어제 저녁에 이제 김호중 씨가 창원 콘서트 두 번째를 마친 다음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굉장히 이제 더 긴박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17일 날까 공연이 18, 19 이틀간 창원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18일 날 하루 전날 17일 날 그동안의 그 의혹과 각종 논란에 시달리면서 본인의 어떤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에 후회스럽다는 이런 내용을 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속내를 털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틀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동안에 경찰이 마지막 그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나머지는 뭐다 그동안 나왔고요. 그 부분만을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법적 처리는 빨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게 근데 참그 음주운전 한 것도 물론 그 논란이기지만은 그 일단 부인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변명을 물론 소속사 탓으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 기만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참, 저도 대중문화 기자를 30몇 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그 부침이 심한 연예인들의 명멸을 많이 지켜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과연 거짓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실수를 한 이후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실되게 접근한 것과 아니면은 거짓으로 계속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보도 이후에 진행된 나흘간의 콘서트에서 37억의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 결국은 다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 이제 이미 공연이 진행된 18, 19일 창원 이틀 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23, 24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슈퍼컬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이제, 또 김천에서 콘서트가 이틀간 잡혀 있는데 이 공연은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그첫 번째가 창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공연 때마다 수십억씩 수익이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 거짓과 거짓으로 어떤 어떻게든 음주운전이 밝혀졌을 경우에 시인했을 경우에 그 모든 게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소속사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개인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걸 과연 숨길 수 있는 이슈일까? 당연히 혈액 채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검사 이 더군다나 유명인이고 내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데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참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판단 착오가. 당연히 판단 착오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굉장히 아, 많았고, 예전에 한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영상이 CCTV가 워낙 사방팔방에 있고, 또 휴대폰의 기록들을 역추적해 가면 금방 불과 뭐 두세 시간 사이에 다 행적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옷을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매니저가 김호중이 운전했을 당시에 옷을 받고 있고 경찰이 철두했다. 이것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다 가려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적을 다 따져보니 그게 다 위증이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난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막 반나절도 안 갔고요. 불과 새벽에 출두해서 한두 시간 사이에 진술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실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참 이게 그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앞으로의 콘서트, 그 뭐 연합 콘서트 같아요. 단독은 네네,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랬었죠. 밝히고 네.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단독 혼자만의 콘서트,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가 김천처럼 김호중 단독 콘서트라면 그 티켓을 다 환불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겠지만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아티스트와 또 국내 다른 아티스트들과 약속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그 결정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걸 잘 설명을 해야겠군요. 이건 돈 욕심이 아니라 네네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 네네네. 근데 팬들하고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이 팬들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면은 속인 거에 분노해서 뭐 몇백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긴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팬들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여론 감정은 부정적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팬들, 쉽게 말하면 뭐 아시다시피 김호중 팬은 굉장히 열성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팬들, 그리고 티켓팅을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열성 팬들이 주도해서 티켓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호중 콘서트가 뭐 10번 있다 그러면 10번 다 똑같은 공연인데 10번 다 가는 올콘, 올콘이라고 그러죠. 올 콘서트 관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관객들이, 팬들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것과 팬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일정, 소속사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결국 여론일 것 같은데 네네. 여론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처음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으로 해왔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처음부터 실타래가 꼬이면서 단추를 잘못 달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계속해서 김호중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사과문에 올린 글을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팬들이 바라보는 김호중과 김호중 본인 그리고 소속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지켜보면 아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소속사가 생각 엔터테인먼트?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카카오 엔터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제가 취재한 바에는 70억, 80억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100억으로 친다 하면 10%입니다. 주식이. 주식의 10%가 100억에 팔았다. 그러면 전체 주식 가치가 1000억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호중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건재한 거죠. 김호중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지금 주식 가치, 상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10%를 투자한 그런 상황이고요. 주식 구조를 보면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해서 알려진 이광득 대표라는 분, 이분이 28.5% 내외, 그리고 본부장으로 있는 최재호,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이광득 대표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이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그맨 정찬우 씨가 또 그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찬우 씨는 지금 뭐 활동을 안 한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뭐 본인은 방송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억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수익이 수십억씩 나기 때문에 그 지분이 3분의 1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뻔했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네. 지금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라는 게 특히 엔터주는 뭐 치솟았다가도 악재가 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악재, 이 악재가 사실 그 전까지 또 그 모든 뉴스를 뒤덮고 있던 그 어디죠? 하이브. 아, 하이브 관련 소식을 또 뒤덮어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라는 종목이 워낙 큰 종목이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서 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 지금 사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 이 뭐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꼭 한 달 전이죠. 4월 22일 날 하이브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때 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레이블이죠. 말하자면 뭐 대기업의 자매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회사. 그 어도어 말고도 수많은 레이블이 뭐 10개 가까이 있는데 하이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가 민희진 씨고요. 그래서 22일 날 하이브 감사 결과가 나왔고 민희진 대표가 25일 날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뭐 상스러운 욕설이 아주 어떻게 또 젊은 분들은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솔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기자회견 뭐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됐고요. 어도어는 하이브의 레이블로 주식의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이브가 완전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든가 모든 어떤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형식상 레이블에 뭐 거기도 대표가 있고 임원이 있고 거기에 또 주주가 있고 이사가 있어서 그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그렇게 뭐 대표 선임권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 외에 어도어가 지금 민희진 대표가 선임한 이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관여하기는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이제 그런 좀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참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서로 치고받고 장군멍군하고 있는데 네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딱 그럴 듯하거든. 양쪽 다 할 네. 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 발표했을 때 네. 그 핵심이 네. 하이브가 불법이다. 예, 예. 그 수고한 증거 수집 예, 예.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은. 지금 바로 어제도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 입장문을 낸 거죠. 입장문 낸 이유를 오해를 그동안에 진행된 오해를 최소화하고 법정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 입장문을 밝힌다. 이렇게 언론의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바로 말씀하신 이제 두나무라는 곳과 네이버 관계자를 어도 민희진 대표와 또 부대표 이 관계자들이 만난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어떤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의심이 간 부분에서 감사를 하면서 카톡의 대화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감사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거를 수집한 과정은 불법이다. 이게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고 하이브 쪽은 아니다. 감사를 할 때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휴대폰을 받아서 휴대폰을 까서 내용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하이브 쪽이다. 하이브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분명히 민희진 대표 측도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변호사들 입장으로는 왜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쪽은 또 왜 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같은 법률 변호사들끼리 왜 그런 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일관되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쪽 얘기들을 들어보면 양쪽 다 그럴듯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사적 대화 내용을 일부분을 짜깁기를 하게 되면 이거 수집도 불법이고 그 내용이 본래 의도와 좀 다르게 알려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민희진 대표 주장이고 대주주 80%의 권리를 갖고 있는 하이브 측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이라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자회사가 모기업 대주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별도로
다른 투자자, 뭐 기존에 투자를 한 곳이긴 합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와 별도로 만나서 그런 대화를 오고 간 거는 이건 월 명백한 월권 행위고 잘못이다. 이런 주장이 상반된 겁니다. 네. 네. 자, 루비님, 그래야 변호사 돈 법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나와야. 그렇죠. 네. 아니, 그렇지. 네. 아, 우리도 이길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불리하지만 이길 가능성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가능성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이러니까 이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서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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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면 변호사들끼리 또 타협도 하고 서로 다 잃느냐 아니면 다 얻느냐 이런 갈등에 쌓였을 때 자신 있으면 끝까지 갈 거고 양쪽 다 자신이 없으면 타협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부모님들이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이브 쪽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알다시피 레이블 하면 권리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다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는 사람은 레이블의 대표와 임원들이란 말이죠. 멤버들이 주로 민희진 대표와 주로 소통을 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치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로 비치느냐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뉴진스 부모들은 일단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하이브가 이제 이달 말에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총을 앞두고 민희진 대표가 또 하이브를 향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이때 하이브에 맞서서 엄마들이 뉴진스 엄마들이 뉴진스의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손을 들어서 일단은 탄원서를 내용은 물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로 민희진 대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일단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뭐 다시 손잡고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감정들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사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서로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뭐 우리가 그 민희진 대표의 어떤 새로운 색다른 그 어떤 인터뷰, 기자회견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혹하신 분들도 있고 네네. 네, 신선하게 느껴서 감히 심정적 지원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있고 네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네. 법은 어쨌건 이 법 리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네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분위기는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느냐 이런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거는 근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80%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를 상대로 그거를 어떤 다른 회사와 그걸 시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잘못은 잘못이다가 이제 하이브 쪽 입장인데요. 업계에서 글쎄요. 일단 어도 측의 이 지금 이 반발을 하이브가 그냥 묵인할 수 있느냐 안 될 거로 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만약에 재판부는 지금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이거를 법정에서는 결론을 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다면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가 막힙니다. 그러면 민희진 대표를 교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기각이 됐다.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법원이 하이브 쪽 손을 들어준다면 당장 하이브는 지분 80%의 의결권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민희진 대표 해임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두워 임시 주총이 5월 31일이라고요. 1일입니다. 5월 1일. 31일. 네, 네. 그 전에 판결이 납니까? 네, 일단은 재판부는 그 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달 안에 모든 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네. 결과대로 어도를 이제 경영권을 다시 자신들이 임명한 대표로 바꾸게 되고 경영권을 네. 가져오게 된다면 하이브가 네. 예전처럼 민희진 대표 이전의 어떤 그 상황들 그러한 어떤 기업 가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하이브가 어도만 레이블로 갖고 있거나 뉴진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이브는 뭐 BTS부터 내년에 완전체로 이제 컴백을 하지만 내년 6월에 수많은 레이블에 수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당장 어떻게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장 주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민희진 대표 그다음에 하이브 양쪽 다 모든 크게 좀 잃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얻은 쪽이 있나요? 얻은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게 그 기획사들의 매니지먼트 능력은 딴 거 네. 없이 연예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네. 조용히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제가 들었던. 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을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네. 사실 엔터계는 물 밑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내부 불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순간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대중스타가 아시다시피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이어져가고 지금은 뭐 과거에는 뭐 수십억 정도도 큰 회사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 수백억, 수천억,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5조 원 단위의 대기업 총수로 지금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런 엔터 산업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심한 이 엔터계에 이런 갈등 뭐 작은 거든 크든 물 밑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지 않고 드러나는 순간 다 잃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우리 그 K-POP, K-엔터 이것의 어떤 그 긍정적인 것들만 계속 부각이 되다가 네네. 이번에 좀 민희진 대표의 폭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앨범 밀어내기라든가 지금 네네, 어두운 네네. 면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네. 앨범 밀어내기 우리가 K-POP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허상이 있는 겁니까? 뭔가 약점이 크게 있나요? 그게? 글쎄, 허상이라기보다는요. 뭐 K-POP은 다 전 세계가 우리가 월드스타로서 입지가 다져졌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허상을 이렇게 덮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호중 아까 짚어봤지만 비밀이라는 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정반합으로 하나하나씩 밝혀지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저는 허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월드스타로 지금 부상한 우리 한류 케이팝 아이돌 스타들의 뭐 어떤 진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음반 뭐 밀어내기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워낙 엔터의 팬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제가 일일이 여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음반을 사는 이유가 한 사람이 똑같은 음반을 한두 장 사면 됐지 많게는 100장, 200장을 사고 거기에 포토카드만을 빼고 다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만큼 엔터가 팬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 있고 국내 팬들뿐이 아니고 전 세계 팬들이 다 이렇게 K-POP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지금 드러나긴 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또 조정을 거쳐서 좀 합리적으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여성 팬들 네. 여성 팬들이 자신의 그 아이돌을 위해서 돈을 참 잘 쓴다. 근데 남자들은 별로 안 쓴다. 그래서 보이그룹의 매출액이 훨씬 높다. 걸그룹에 비해서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고요. 팬덤이 지금 아이돌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흘러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물론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그런 지금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이제 트로트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뭐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장 콘서트에 가보면
90%는 다 여성 팬들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성 팬들이고 그분들도 아이돌 스타들을 환호하는 팬덤과 흘러가는 게 거의 흡사합니다. 그 50, 60대, 70대 여성 팬들 분들도 네. 티켓 매매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고 음반이 발표되면 그 음반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음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회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음원을 산다든지 더 모든 그런 팬덤으로 중심을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이그룹에 훨씬 많은 팬덤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